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전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여보야! 노래 부르면 안 돼. 어디 그렸지? 이 생각이 먼 길도 안 돼, 와, 카메라 움직이면 안 돼. 먼 길은 나. 빨리, 지금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이래야 돼. 안녕하세요. 아니야, 하마TV야.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안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라는 거야. 저희 하마TV는 각종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감기 걸려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음성 변조가 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부천 역공역 바로 앞에 있는 왕테라스 현장입니다. 실내도 넉넉하고 테라스도 큼지막한 집,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테라스 스페셜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테라스 변태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뭐 테라스 변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두 명 중에 한 명은 거의 테라스 변태예요. 테라스에서 막 커피 마시고 가족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로망이 남들보다 좀 강해. 사실은 저도 테라스 변태예요. 자, 그럼 테라스 스페셜 1탄 캐슬라인. 자, 오늘의 현장 재래시장이 걸어서 30초 거리에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을 더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주 좋아할 만한 현장이고요. 장 보러 가는데 30초면 가능해요. 건물 1층 현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 입구예요. 그것도 시장 입구에 이렇게 끝부분이 아니라 옆구리를 찔러서 그냥 옆구리를 관통해요. 장 보시고 걸어 나오기에도 너무 편해요. 많이 안 걸어도 돼요. 또 여기가 역공역, 부천 역공역 도보 5분 거리인데요. 뭐 역공역에는 대형 마트나 뭐 은행, 병원, 인프라를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는 여기는 뭐 서울보다 더 서울스러운 동네? 실제로 바로 옆 동네 서울 온수동이나 뭐 오리동 사람들이 역곡동으로 많이 놀러 옵니다. 바로 옆 동네 서울보다 인프라가 더 좋아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주차장이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건물 바로 앞에 골목길에 거기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쌩쌩 이렇게 빨리 달리지 못해요. 근데 자동차 소리는 거의 안 나는 주택가라서 조용하죠. 이건 또 장점이에요. 아, 코. 자, 실입주금은 5,000만원부터 시작이고요. 뭐 테라스가 있는 세대, 테라스가 없는 세대에서 분양가도 각양각색이에요. 뭐 3억대, 4억대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고요. 자, 부천의 역세권 왕테라스 현장 지금 바로 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현장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면 이렇게 전실이 크게,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보통 빌라의 뭐 두 배 크기 정도 되는 전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신발장과 그리고 또 이쪽으로 장식장 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되어 있고요. 전실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왼쪽에는 일간소도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가면, 중문 같은 경우도 이게 3단 중문이 아니라 이렇게 폴딩도어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자,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시면 이렇게 탁 트인 거실이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저 거실 너머로 테라스가 또 크게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 먼저 오른쪽으로 작은 방 있는데 작은 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바닥 면적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내 베란다가 상당히 크고 넓게 나왔어요. 다른 집들보다는 좀 폭이 넓어요, 많이. 폭도 많이 넓고, 이렇게 보시면 바닥 면적이 이렇게 실내 베란다 널찍하게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고, 자,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도 폭이 상당히 넓고 선반도 다 잘 되어 있고 수전들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다 시공되어 있어요. 바닥 면적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폭들이 되게 넓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아이들 씻기고 뭐 이럴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주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사이즈 상당히 넓어요. 자, 아파트 34평형에 들어가는 주방이랑 거의 같은 크기고요. 이렇게 보시면
D자로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넓습니다. 지금 여기 의자 3개가 들어가잖아요. 한 5명이서 6명이서 같이 식사를 해도 될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식탁은 따로 사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크기가 나오고요. 냉장고짜리 그리고 수납장들 이렇게 그레이트으로 장들 나와 있어요.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싱크볼 앞에는 주방창이 나 있어서 주방창과 거실창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겠죠. 조명까지도 이렇게. 주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방 타일도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방에는 포실린 타일, 그리고 거실에는 이렇게 강화마루로 수분되어 있어요. 자,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이제 아트월드 간접등 이렇게 타일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상당히 큰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은 LG 휘센 큰 사이즈의 거실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한 5m가 나오는 큰 소파 자리가 있어요. 거실도 넉넉하고 아파트 30평형, 뭐 32평형 사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방 그립니다. 안방에도 실내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화장실도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보시면 바닥으로는 이렇게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충분히 샤워할 수 있을 공간, 이만큼 공간에 나와서 안방에서도 샤워할 수 있겠고. 보통 빌라들 같은 경우는 안방에서 샤워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 거치가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게 2번 방이에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아이들 뭐 책상 놓고 해도 많이 공간이 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요. 자, 돌아서 거실로 향하면 이제 거실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거실창을 이렇게 열면 거실창 너머로 이 집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테라스 크기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가운데 하단이 꾸며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텃밭으로 만들어져도 돼요. 지금은 나무를 심어놨지만. 자, 이거를 이만한 크기의 테라스를 다 쓰시는 건 아니고요. 옆집 있죠? 이 옆에 집이랑 테라스는 이제 나눌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러면은 중간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쓰는 테라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엄청 크죠? 테라스 있는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요.